했던 카펫은 이제 안녕. 이 모든 상황이 콜라에게 마냥 어리둥절할 터. 가만히 있어봐. 이거 내 땅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야? 줄어드는 카펫에 당황한 나머지 안절부절하더니 또 다른 카펫 위로 자리를 옮긴다. 이러다 또 여기서 생활하는 건 아닌지. 옳지. 그러기 전에 옳지. 곧바로 훈련에 돌입. 역시 매트를 깔아놓고 서서히 바닥에 적응하는 훈련을 반복했다. 자, 과연 콜라는 예전처럼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? 몇 시간 뒤. 옳지. 옳지. 이리 와야 돼. 콜라 이리 와야 돼. 나 이제 고쳐줘야 하는 거야? 어? 콜라야.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콜라가 걸었다. 비록 더딘 발걸음이지만 마룻바닥을 걸어 영지씨에게로 정확히 걸어나온 콜라. 나 차렸지.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이 넓은 거야? 나 오늘 안에 못 오는 줄 알았어. 아직은 조금 어색한 콜라.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예전처럼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. 이리와 물 먹자. 물 먹자. 콜라 물 먹자. 콜라야 이리와. 오, 물 먹으러 집에도 들어가고. 대단하다 콜라야.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? 네,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. 예전처럼 다시 잘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 마룻바닥은 콜라의 적, 걷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. 지난 반년간 카페 뒤에서의 생활을 접고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콜라. 콜라야 어떠니? 걸어보니까 괜찮지? 뭐 그냥 저냥. 앞니빨이 툭 튀어나온 뱀파이어 고양이가 화제가 됐습니다.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서요. 코는 거의 없고 입은 찢어져서 이빨이 다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. 이름이 라자누스라고요. 네, 발견 당시 라자누스는요. 온몸에 벌레가 있고요. 정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. 아마도 이 독특한 외모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. 이 뱀파이어 고양이는 외모만 특이했습니다. 이 보호소로 데리고 오니까요. 그냥 평범한 고양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렸던 거죠. 외모만 뱀파이어였지 마음속은 정말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런 고양이였습니다. 네. 그 뭐 입양할 때 동물들 혈통이나 생김새만 너무 따지지 말고 네. 그들이 지닌 특징을 인정하고 매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매달 배송되는 애견 박스 패치비, 스피킹에 강한 서일 영어학원,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 마이펫 보험,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,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